이 중에서 만약에 술을 먹는다면 누구 술 친구 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네. 그 예전에 뭐 방송에서 네. 우리 장도연 씨가 맥주 드시는 걸 봤어요. 보이세요? 아, 좋은 모습 아니었어요. 댁에서. 어, 네네 맞아요 맞아요. 영화 TV 보면서 네. 네. 혼자 살 때 우연히 봤는데 네. 여기 이제 네 분 중에서는 뭐 굳이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라면 아, 기분이 좋네요. 아니, 장도연 씨 진짜 멋있는 게 진짜 일 딱 끝나고 편의점 가서 네. 맥주 다 비닐봉지에 싸두고 집에 가서 창 그 틀에 앉아가지고. 예. 이게 유일한 낙이래요. 창틀 왜 앉는 줄 아세요? 왜요? 이게 저희 집이 그 한강뷰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 한강뷰가 딱 원래 한강뷰는 이제 쇼파나 이런 데 앉아서 딱 보면 이게 한강이 보이던데 저희 집은 창틀에 이렇게 붙으면 창틀에 이렇게 붙으면 한강이 이만큼 보이거든요. 베란다에 그거 보려고 이렇게 돼. 그러면 한강이 탁 보여. 그럼 맥주 먹으면 성공하는 사람처럼. 내 낙. 유일한 낙이에요. 제 낙이에요. 아니 근데 세롬 씨는 아까 그 원빈 씨가 그 또 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극장에. 예.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원빈 씨하고 이제 촬영을 앞두고 약간 밤잠을 설치셨다고. 제가 이제 역할이 세팍타클로 형사 역할인데 원빈 형님 입에다가 이제 사과를 물리고 발을 차는 씬이었어요. 아이고 세다 세다. 너무 이제 조마조마. 아. 예, 혹시라도 이게 맞을까봐 그 얼굴에. 그 얼굴에. 예. 아 근데 원빈 씨가 형님이세요? 저가 두 살 많으시고 제가 79년생이고 진짜로요? 예. 오빠 몇 년생이시죠? 난 76이에요. 난 저보다 형님인 줄 알았어요. 예? 아니, 와 오늘 그래. 중에 대시변이 제일 높았어. 정말로요? 네. 아니 왜냐면 말씀하신 느낌도 그렇고. 그렇지. 선생님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 썸을 10년 탔고 그다음에 그렇지. 3년 된 다음에 9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도 한 30년 되니까 아 훨씬 어이고. 민감하다라고 생각하죠. 나도 나 진짜 그랬지. 네. 아이고 아닙니다. 연기를 정말 잘하시네요. 연기 파시.